안 오죠? 어제 없어? 너 뜨거운 거 아니야? 너 뜨거운 거. 그러니까 꼬재인 거 없지. 커피. 커피가 달달해. 맛있네. 먹는다고 그래. 아, 누가 먹어도 먹을 수 있네. 내가 다 먹을래, 일단. 안 먹으려 내일 자꾸 추워. 기분 나쁘다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갑자기 시끄럽다. 그 자리 바꿔줘. 왜? 너 시끄러운 거야. 엄마 시방 뭐 들어가냐, 그래서 내가. 강의 같은데 나 시방 모르겠네, 시방. 아, 강연 준비하셨잖아요. 내가 저기 처음에만 들었지 어저께 있길래 이거 울산이 이거 뭐, 울산 내일은 뭐 들어가는가 모르겠네. 그거 안 적어갖고 어? 왜 출판사 사람을 안 타? 그 출판사는 왜 안 탔냐 그래서 무슨 출판사 엄마 사인 안 가 그래서 내가 사인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내가 뭐 들어오는 거야 지금? 그래서 아니 그거 왜 해달라고. 말할 기분 안 돼. 내가 그 문 닫게요, 언제 지방. 쉬는 날도 아닌데 지금 문 닫고 왔다. 할머니 사인하는 거 보고 싶어갖고? 어떻게 가시면 보러 온다 했는데. 할머니 그렇게 얘기했다고. 할머니 울산 사인한다 그랬어? 그래. 몰라, 나 울산 사인 같다 했다. 같이 갈래? 또 이러더라고. 그래서 오늘 문 닫고 온 거야. 근데 갑자기 딴 소리야? 갑자기 강연이야. 할머니 강연 들어도 좋잖아. 집에서도 맨날 보니까. 크리에이터로서 이것만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. 아까 표시에서 연습했잖아. 이렇게 들어가야지 엄청 일이야. 당신이 해고되었습니다. 아 그럼 이것도 진작 해고돼. 앞으로 계속 강연 나가서 여전히요? 강의는 무조건 아니 해고되었어요. 그거 다음 또 쉬는가 봐. 내가 이 집이 길을 유명하대? 부모님 술 드세요? 난 술을 잘 못해서 내 돈 들고 있네. 소주나 한 병 먹어. 지금 진짜 너무 잘 먹어. 그치 할머니? 그런 게 네 손뿐이라고 못 먹는다. 너무 좋다. 이모들 뽑을 때 술 먹어요? 물어봐. 아 진짜요? 어 그럼 어, 좀 먹는다고. 그러면 내일 또 출근하세요. 걸로 가. 아 하루 숟가락 따는 거 스컷는게 지금 쪼들겠네. 경축하 날 나왔어요. 경축 엄청인지 몰라? 술렁해. 기분 좋아가지고. 네, 물 한 병만 주세요. 할머니, 앞차를 어떻게 맨 거야? 여기까지 앉으려고. 어깨에다 거는 거야. 왜? 어깨에다 거는 거라고. 목에다 거는 게 아니라. 아니야, 이거. 어깨까지 무 걸어. 뭐가지 없는데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. 아주 입으라고? 됐어. 맛있어요. 스토맥을 잘 타는 비법 있으세요? 대충 하면 돼요. 그게 뭔 짓이야? 부드러워지라고. 그래서 대충. 겁장 굽이 많이 나가고 맛있어. 네, 2인분을 또 추가했어요. 전골 2인분도 추가했거든요. 배불러세요? 배불러지 마. 이제 반 양은 탔어. 야, 이거 한 숟가락 먹어보는데.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. 먹는 것은 희망 버려도 돼. 먹는 것은 욕심 안 버리고 이제 먹방 안 찍으려면 이거 먹는 것은 희망 버려도 돼. 그러지?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먹어야 야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. 부글부글. 어디가 바글바글 끓고 있냐? 아무것도 안 끓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. 나는 이런 정도면 많이 먹는데 왜 불평하면 이렇게 못 먹어? 부패도 그만큼 먹어 마지 뭐 다 먹으려고 그냥? 부패가 다 안 떠든다고? 부패 가서 엄마보다 덜 먹었다니까 내가? 엄마는 한 접시도 못 먹어. 그건
내가 가면은 한 번씩만 딱 때리면 왜 안 들어가? 막 체하고 같고 막 그래. 왜 그러는 거야? 너는 욕심 없습니다. 아니 욕심이 아니라 왜 그런 데 가서는 잘 안 넘어가고 이런 데 오면 막 계속 넘어가고 그러지? 아 배불러. 밥 두 개 뽑을까? 응. 먹고 있냐? 하나 먹고 와. 누가 튀어나온다? 두 개만 먹어. 이건 뭐라 따라왔대. 그랬대. 나 올 때부터 이렇게 알아봤어. 엄마 공연을 이렇게 보러 오다가 내 그걸 아니고 먹으려고 쫓아왔고. 그랬어? 원래 엄마 사인회 하는 줄 알고 내가 쫓아왔다 했잖아. 보려고. 근데 아침에 그게 아니었잖아. 난데 없는 강연하러 간다 그래가지고. 그러고 지금 실만하게 막 먹는 거야? 나 지금 이걸로 풀고 있는 거야. 오늘 정동희 씨 풀어야지. 지금 곱창구 6인분에다가 전골, 아니 이제 곱창구 몇 인분이야? 곱창구 7인분? 7인분이야. 곱창구 7인분에다가 전골 2인분에다 지금 밥까지 푸시는 거. 사장님! 밥 두 개만 볶아주세요. 이리로 따라왔어. 근데 저도 먹고 싶어요. 또 말을 못하죠. 말을 못하죠. 내가 말 안 해? 내가 먹는한테 연병하면 뭐라 하면서. 근데 대리님이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계속 이러고 있어. 아 입술이 지렁기다가 민들민들해. 대단하다. 은희 집에 엄청 먹는 거죠? 네? 은희 집에 엄청 먹어 지금. 먹지 마 엄마. 아, 맛은 봐야지 옆구멍에 봐. 저거 아 저런 소리 한다니까?